둘 사이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두 사람의 연애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다는 남자의 직장 동료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 왜 찔리고 있냐 하니까는 자기도 찌를 줄은 몰랐대요. 이제 위험만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이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뭐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사람을 완전 사로잡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선 언젠간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질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반려견 키우듯이 그냥 사육당하는 것처럼 그냥 울타리 안에서 여자친구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떤 그런 아무것도 못하고 여자친구 오로지 여자친구만 같이 있어야 되고 거의 모든 시간을 같이 있어요. 그냥 무슨 로봇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치과대학을 졸업한 정현 씨는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전라남도 지역에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무조건 퇴근하면 바로 서울 가야 돼요. 서울 가야 되고 새벽까지 있다가 차 타고 출근 시간 겨우겨우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서울 가고. 없을 때 저희 직원들끼리는 미쳤다 그랬죠, 사실. 그렇게까지 존나 이제 생각도 들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정관 수술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한 적도 있어요, 쌤이. 제가 생각해 놓고 봤는데 이제 그 여자가 쌤 그 여자 관계 그런 게 걱정이 되니까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관 수술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비상식적이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해가지고 쌤이 안 해야겠다고 하고 갔는데 또 얼마 뒤에 또 이제 하기로 또 다시 생각을 바꿨다고 했는데 여자 관계를 의심해 정현 씨에게 정관 수술까지 요구했다는 여자친구 사실일까? 올해 2월 2월 말쯤에 어떤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같이 정관 수술을 이제 상담 받으러 왔었다고 무슨 시험까지 아닌가 저기 저 치과 의사 네. 아 여자하고 같이 왔었다. 딱 같이 이상해가지고 그때 미혼이었잖아, 미혼. 의사는 반년도 더 된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나 기억이 나는데 남자가 너무 그러니까 그 표정이 되게 피곤한 표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막 어디 잠도 못 자고 하고 그런 거 그런 표정. 아무 말 안 해요, 거의. 자기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거의 만류를 했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정관수를 하는 거보다 보호수를 하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 너무 절실한 거야, 이게 내가 봐서는 그냥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뭘 안 하면 그런 느낌이잖아. 또 딴 데 가서 또 요구를 한 사람한테 보였다 이거 일단 말이야. 결국 그는 그날 수술을 받았다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걸까? 불안한데 자기가.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 갈 때 혹시 자기가 내가 제가 이제 바람나서 딴 여자한테 애 만들어오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자신을 의심할 때마다 그는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너가 나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보여줘라. 심지어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면 칼로 손목 그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걔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팔에. 약간 희미하긴 한데 여기 흉터가 있는데 근데 삐지고 안 풀려서 저한테 칼로 자기 이름을 새기래요. 칼로 새긴 거네. 이게 조각도로 새긴 거, 조각도로. 그러니까 걔가 자기 이름이 남길 원하는데 칼로 해서는 안 새겨질 것 같았거든요. 흉터가 칼이면 너무 얇으니까. 제가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면 이걸 용납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난리가 나거든요. 조각도로 본인 이름을 새기게 하거나 네. 정관 수술을 해라. 이런 걸 요구하신 사실이 있어요? 제가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사람이 제 스폰을 이제 성매매도 하고 바람핀 거를 저한테 여러 번 즐겼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일단 저한테 보여줬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나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나 너한테 너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